수 이어 택시 타고 저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호텔에 와서 체크인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기저귀를 지금 못 갈고 있어요. 빨리 갈아야 되는데 지금은 한 12시 정도 됐나? 호텔은 지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오늘 선물 받았어요? 선물? 닮으네요. 닮았네. 저희는 지금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호텔 이름이 시암 뭐였지? 호텔 이름이 뭐였죠? 호텔 이름이 뭐였죠? 시암 캠핑스키. 시암 캠핑스키. 호텔을 예약을 3박을 했는데 2박은 프리미엄을 했고 1박은 디럭스를 했는데 같은 룸 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것도 공짜로. 볼까요, 룸을? 들어오면 일단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오픈으로 되어 있어요. 애기용품 미리 좀 준비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샤워룸. 그리고 여기는 칫솔이랑 빗이랑 그리고 샤워캡이랑 면도기랑 있습니다. 이쪽은 드라이브. 뭐 세면대, 화장실,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다리미랑 신발 넣는 곳. 여기는 뭐 금고. 짐이 진짜 많았는데 팁도 못 줬네. 저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침대 위에 올라서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뭐지 이거? 아, 타월. 무료랬지. 여기는 미니바가 다 무료라고 합니다. 은준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여기는 애기 침대. 아, 애기 침대 진짜 좋다. 진짜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지 애기가 잘 자요. 이런 게 없으면 진짜 잠을 못 자요. 타임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뭘까요? 오! 이거 줬어. 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3일 동안 여기 호텔에서 재밌게 놀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콜릿. 무료. 이건 뭘까요? 뭔 과자지? 커피가 이게 뭐 있었네. 내가 진짜 딱 좋아하는 커피네, 내가. 저희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조식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한 8시 정도 됐고요. 조식 먹으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다 구겨져가지고 다려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옷을 다리네. 이렇게 합니다. 은준아, 밥 먹을 준비 됐노? 저희는 지금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좀 늦게 먹는 것 같아요. 빨리 갑시다. 여기는 카드를 무조건 대야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식당에 왔습니다. 식당은 저거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암 캠핑스키? 모르겠네. 호텔인지 모르겠어. 여기에 지금 레스토랑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왔습니다. 주문해서 시킬 수 있고요. 뷔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야외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외가 있습니다. 잘 돼 있네. 더우니까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김치. 아니, 저희가
그거 데워달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자르서 주셨어요. 이거를 저희 써니가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바나나 먹어봐. 오. 아기 밥 먹이다가 울었습니다. 이게 아빠의 삶인가? 조심 먹는 곳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갔으니까 얘는 여기 있죠. 저희는 식사를 거의 한 두 시간 했나?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기가 밥 먹다가 똥을 싸서 얼른 가야 돼요. 일로 와, 김은준! 아니, 그만!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똥 시원하게 싸니까 좋아? 어, 밥 혼자 잘 먹네. 저희가 면세품 산 겁니다. 언박싱. 근데 그 수영복, 이거는 티셔츠, 이거는 모자, 이거는 향수, 유라보 향수. 자기 거 펜하고. 이거는 제가 꼭 사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이거는 정말론. 이게 뭐야? 차량용 그거. 방향제, 차량용 방향제. 써니 헤어 미스트. 이스토렌즈는 왜 샀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윤준이 거. 어, 이거, 이게 뭐지? 이거 그거, 룸 스프레이. 오. 이건 내 거 미스트. 이건 선크림. 어, 이거 많이 샀다. 은준아, 은준이 집이에요? 집보다 더 좋아해. 수요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우. 옛날 심슨 이뻐서 산 건데, 방수팩인데,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은준이 수영복. 수영복이 참 귀엽죠? 이건 제 수영복. 은준씨, 일어나세요. 기상이에요, 기상. 어, 수영장 안 갈 거예요? 수영장 갈 거예요, 수영장? 수영장 가야죠. 은준아, 그만 자세요. 수영장 가야 돼요. 수영장 가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챙길 게 너무 많아요. 아, 애기 때문에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애기는 지금 풀잠 자고, 지금 컨디션이 지금 최상이고, 저희는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최악이고. 아. 아, 애랑 놀아. 나는 거기서 낮잠 자게. 아우, 씨. 어디 앉으면 되나? 이건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이게 꽤 비싸더라고요. 수영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애기풀. 애기들이 놀 수 있는 애기풀. 날씨가 이렇게 해더워요, 진짜. 아, 더워. 이게 수영장에 있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가 있고 샐러드도 있고 뭐 다 있네요. 990바트면 얼마야? 2만원인가 3만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역시 태국이라 더웠고요. 뭐 수영장이 되게 조그맣게, 조그만 거 아니지? 크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유식 데워달라고 하니까 이거랑 이렇게 센스있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짜서 먹으라고. 뜨거워요. 이렇게 올려줘야겠다. 핫템입니다, 핫템. 한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킨버거고, 원래 치킨버거 아니고 딴 거 시켰는데 치킨버거 왔고, 이건 팟타이고. 일부러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또. 수영 갔다 오니까 이렇게 타워 가운도 이렇게 걸어주시고, 먹는 거 이렇게 닫아주시고.
저희는 수영을 마치고 이제 들어갑니다. 오물이 탔어. 아이고 청소 잘 해주셨네요. 아이고 청소 진짜 깔끔하게 했네. 와우. 아이고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팁이라도 드려야 될 텐데 돈이 없습니다. 오, 애기 가운도 갖다 주셨네요. 진짜 두 개 달라니까 딱 두 개 줬네. 여기 진짜 서비스가 미쳤네. 와, 이거 봐. 진짜 여기는 호텔에 진짜 너무 좋네. 서비스가 최고입니다. 저희는 좀 씻고 이따가 쇼핑센터 가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퓨. 여기는 진짜 청소부터 뭔가 디테일합니다. 와 이거 내가 아까 그냥 깔아놓은 건데 와 새 걸로 깔아줬어? 진짜 꼭 와야 돼. 꼭 얘기 들고 오실 분들은 꼭 와야 돼.